안녕하십니까. 돈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제 흑공, 흑수저 공부법, 실전. 실제로 할 때. 근데 어쨌든 혼자 공부하고 그러려면 책을 사야지. 책 쓰는, 책 사는 기준이 뭐야? 인지 수 아니요. 이거 읽어봐, 뭐라고? 해설. 해설을 읽어보고, 해설을 살펴보고, 책을 사는 거야. 그 책을 사면, 책산 거에 목차에다가 그 책의 계획표를 짜는 거야. 이건 언제까지 하고, 이건 언제까지 하고, 몇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뭐라고? 언제, 그치? 어디서, 얼마큼을. 이렇게 계획을 짜는 거야, 목차에다가. 자, 그럼 왜 해설을 보고 책을 사라고 하는지, 이게 흑수저 공부법 3인지 보면, 해설의 가치는 뭐냐면, 이게 노하우예요, 노하우. 이게 과외 노하우라고. 그러면 이 해설의 노하우를 아주 자세히 만들었다면, 해설이 두껍다면 정성 들여서 만든 책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해설이 두꺼울수록 정성 들여 만든 책이야. 고민해가지고. 그러니까 문제가, 좋은 문제가 정선되어 있어. 이해됐어요? 과외 노하우. 또 하나는 이 해설을 보면 어떤 거는 단어도 써있고 줄거리도 써있고 어떤 건 문제별로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설의 구조가 있어.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야. 단어를 공부해라, 구절을 공부해라, 문법을 공부해라 이런 거 대신에 해설을 그 구조를 만들어서 그런 방식으로 만든 거야. 이해됐지? 자, 이 해설인데 어떤 해설은 그 참고 자료로 줄거리도 써있고 관련 내용도 써있고 참고 자료가 있어. 이거는 수많은 변형 문제가 있잖아. 이걸 다 실을 수 없으니까 이걸 요약 정리해서 실어준 거야. EBS의 경우에도 해설을 다 심어주면, 해설에 변형 문제를 넣어서 참고 자료가 넣으면 이게 수능에 참고 자료가 변형 문제로 나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설을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 그 설명하는 걸 보면, 아, 이게 뭐에 대한 문제고 하면서 이렇게 써 있는 걸다 하나 뜯어서 보면 연관 이론을, 문제 유형을 다 나누어 주고 있어. 푸는 방식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해설에서 어떤 걸 가지로 나누는 거는 공부하는 데 필요한 연관 이론이나 문제 유형이나 해결 방법, 접근 방법들을 다 설명해 주고 있어. 이 해설을 할 때, 근데 애들이 이 해설, 문제만 풀고 해설을 잘안 봐. 과외 노하우는 안 하고, 문제만 대략 푸는 거야. 그러면 이 책을 100% 봤다 할수 없어.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문제와 해설로 쳤을 때, 이 문제는 인터넷에서 떠돌아가지고, 문제의 가격이, 만약에 한 문제의 가격이 100원이라고 했을 때, 이 문제의 가격은, 20원밖에 안 하는데, 해설의 가격이 80원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런데 책을 구입할 때 해설을 봤는데요. 어떤 걸 구입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했는데 해설을 읽어봤더니, 읽어봤더니, 아, 해설이 성세하게 써 있어서 해설을 보면 내가 모르는 것도, 뭐라고? 내가 잘 모르는 것도 해설을 보니까 어느 정도 알아듣겠다. 해설이 잘돼 있어서. 이런 걸 사가지고 많이 하면 나중에 이게 다 끝내야, 해설이 좋은 걸다 끝내야 해설이 없는 것들도 스스로 공부할 수가 있어. 문제를 풀었을 때, 문제만 봤을 때 내가 10개에서 이두개 정도를 틀린다. 오답률이 20% 정도 되는 거를 구입하는 거야, 책은. 왜 그러냐면 이렇게 20%라는 걸 구입하면 다음번에 또 이만큼 올라가서 20% 올라간 책을 사고, 거기다 또20% 올라간 책을 사고, 또20% 올라간 책을 사고, 이런 식으로 문제집이 구성되어 있거든. 난이도 따라서. 그래서 이걸 사고, 여러 권을 보면 당연히 이 파트는 한 번, 그지? 두 번, 세번 정도 반복을 하지. 그래서 익숙해지는 거야. 이해됐어요? 다음에, 정말 좋은 건 해설은 두껍고 얇은 거, 빨리 풀수 있는 건 좋은 거야. 그래서 여러 번 하는 거니까. 해설 같이 알겠어요? 책을 살땐 뭐라고? 해설 좋은 거. 그러니까 본인이 해설을, 그거는 어떤 애는, 아, 너무 자세하다, 이게 필요가 없대. 왜? 난 이거 다 아는데, 그냥 대충 어느 정도만 써주면 되는데,
너무 세세한 거. 근데 상위권이 갈수록 너무 자세하게 계산하면 이게 A4 3장이야 답이. 그러니까 계산 중간중간을 이거는 당연히 알겠지? 하고 중간중간 넘어가. 근데 하위권이 그걸 보면 그거 계산 과정을 모르잖아. 그런 것처럼 해설을 보고 내가 이걸 가지고 혼자서 공부를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라고. 해설이 좋은 책이 좋은 책이라고. 정성들의 책이고. 자, 보세요. 보통 해설이 좋으면 채점을 하는데 보통 부모님들이 어렸을 땐 해주잖아. 그런데 이게 부모님이 채점하면 안 돼. 근데 어릴 때는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해주는데 왜? 내가 채점해야 뭘 모르고 내가 아 이거 맞출 수 있었는데 그치? 공부한 다음에 일정 부분 공부한 다음에 채점을 하면 이게 떠오르면서 아 이거 실수 아 이거 맞출 수 있었는데 이걸 왜 실수인지 그치? 이걸 뭘 보라는지를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주도가 되려면 채점 자체부터 당연히 본인이 해야지. 그치? 그런데 이 채점을 하면서 구분해야 할 게 뭐냐면 자 1, 2, 3, 4, 5 1번 문제 해갖고 이렇게 있으면 내가 2번을 찍었으면 이게 틀렸어. 답이 5번이야. 그럼 이게 답이 정답의 이유를 여기다 간단하게 단어로 쓰는 거야. 해설을 읽고 요약해서 단어로 요 단어 힌트만 보면 요게 답인 이유를 알면 돼. 그치? 정답은 이유를 쓰는데 애들이 다 써 문장으로.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요약해서 단어로. 그치? 한 단계 더 써야 돼. 자, 정답인 이유를 쓰면서 이 정답을 다음에 어떤 학습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내가 이거를 골라낼 것인가. 왜 내가 이 정답의 이유를 못 골라냈는지. 그런 다음에 그걸 어떤 학습법으로 극복할 것인지를 써야 돼. 이렇게 한 단계 더. 찾는 방법. 극복 방법.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 5번하고 2번 했을 때 애들이 5번만 해. 그러면 안 돼, 절대. 2번을 해야 돼. 내가 이 틀린 걸 고른 이유. 그랬더니 애들이 여기다 뭐라고 써? 실수. 이렇게 써, 실수. 그런데 실수도 계산 실수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번분수 실수, 나누기 실수 이렇게 최대한 자세히 써야 돼. 왜? 이 실수를 개선하는 법, 극복하는 방법을 써놔야 돼, 자기가. 나름대로. 자, 시험 볼 때 나는 2번을 골랐었는데 실수 이렇게 해놓으면 2번이 걸렸는데 5번이 있어. 그러면 아, 두 개가 아사라서 이거 새로 공부한 거 이건 옛날부터 다른 거야. 근데 이걸 극복하는 방법을 안 해놓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다시 또 2번 골라. 이해되세요? 또 신기한 게, 자, 실수를 계산하는 법 하려고 아이들한테 내가 한번 써봐. 실수한 거 10개. 실력이 부족해서 틀린 거 10개. 이렇게 했더니 이 실수한 것 중에 6개, 그러니까 4개, 거의 한 6개 정도는 실수한 게 아니라 모르는 거야, 개념을. 자기는 실수했다고 주장하지만 내가 봤다는 모르는 거야. 이거 알려주니까 아, 실수가 아니네요. 제가 몰랐네요. 또 자기가 실력이 부족해서 틀렸대.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풀 수 있잖아. 그랬더니 아, 그러네요. 실수한 거야, 생각 안 하고. 요 실수인지 실력인지 구분 자체를 못한다고 애들이. 정말 자 3등급 정도까지도 그래. 2등급 때도 그래. 1등급이 돼야 실수와 실력을 구분하더라고. 이거는 실수로 틀렸네요. 이게 실력이 부족하네요.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치? 이 1등급은 실수와 실력을 구분하는데 야, 1등급은 내가 명확하게 엄밀하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실수 차이, 실수 차이, 실수 줄이는 그런 경쟁이지 실력 차이가 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디다가 채점하면서 이 틀린 걸 고른 이유를 요 2번의 답을 보면서 더 찾아야 돼.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2번의 해설을 읽으면서 아 내가 요 부분 때문에 실수했구나 이거를 개선하려면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찾아내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어? 그래서 두 개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자 다음. 자 해설을 활용법. 해설을 계속 깊이 있게 읽어줘야 돼. 어?
이렇게 깊이 읽어주면 이 문제를 출제한 이론이 나와 거기에. 그 문제 자체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나오는 기본 이론이 뭔지까지 연구를 해야 되고, 이런 기본 이론들을 다 모아서 줄거리 해설이 굉장히 어떤 건 길잖아. 영어 같은 거나 이런 거 볼 때 내가 줄거리로 요점 정리가 되어야 돼. 그래야 이게 다 끝난 거야, 이 문제. 거기다가 아까 나오지, 선택지 1, 2, 3, 4, 5의 문제가 나오는데 내가 이걸 맞다고 했는데 이 선택지 분석을 뭘로 했나, 함정을 뭘로 팠냐, 어떤 식으로 그 문제를 만들었나 라는 걸 다 여기에다가 분석을 해서 이 선택지를 전부 다 맞는 걸로 만들 뿐만 아니라, 대박 하려면 내가 6번 선택지를 만들는데 그럼 이거랑 겹치지 않게, 그러면 이 다섯 개가 통달하게 돼. 6번 선택지를 만들 수 있으면. 이해되세요? 자, 거기다가 어쨌거나 이거를 공부했는데 이게, 아, 이게 을미의병이요. 그러면 추가해서 정미의병, 무슨의병, 의병들 쭈루룩 여기다 옆에다 써놓을 수 있지. 특징 비교하게 이게 핵심을 추가로 정리할 수 있어. 관련 테마로 해설에다가. 근데 내가 정말 답답해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길게 뭐 수학도 이렇게 문제 쓰고 이렇게 해서 막 설명이 돼 있는데 애들은 그냥 눈으로만 쭉 봐.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끊어줘야 돼. 이렇게 해서, 아, 이거는 공식에, 이런 공식에 관한 문제, 요거는 계산 법칙 뭐에 대한 문제, 요거는 뭐라고, 이거에 대한 개념 문제, 이렇게 해서 요 흐름을 기억해야 돼. 이 빨간색으로 체크한 거. 그러니까 비문학 독해 하듯이 해설도 단락을 나누어서 엄밀하게 읽어줘야 돼. 문제는 굉장히 파생되는데 해설의 노하우는 과외 노하우야. 책을 만들어보면 알아. 해설이 가치야. 거기다가 자, 이렇게 책 보고 EBS든 무슨 책을 보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해설 안 읽고 그런 게 아니라 책, 자, 시험 공부는 문제를 먼저 푸는 거야. 바꾸는 거야. 이 공부는 해설을 공부하는 거야, 해설. 해설까지 다 공부해갖고 정리를 했어. 이거는 해설 공부할 땐 천천히 봐도 되지만, 속도 어느 정도 되지만, 시험 공부할 때는 시험 보는 것처럼 문제를 빠르게 풀고, 그 틀린 거를 시험 오답 정리하듯이 해설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EBS나 강의를 듣는 거야. 왜? 해설도 다 정리하니까. 그러다 보면 이 공부와 강의, 강의와 이 해설을 비교해보잖아? 아, 그러면, 아, 그래서 해설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해설 요점 정리해주네, 강의가. 이렇게 돼서 해설을 퍼펙트하게 이해가 됐을 때 책이 하나 끝났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책을 사든, 어떤 책을 사든, 뭐를 존중해야 돼? 해설. 그죠? 그런데 생각보다 지금 이 해설 별로 들 신경 안 쓰고 문제 보고 뭐 풀고 찾고 그랬죠? 그럼 안 돼요. 이해되세요? 어? 자, 책을 사야 되는데 그럼 누구밖에 책 살 사람이 없어요? 본인. 본인에 맞게 서점 가서 본인이 넘겨보고 해설하고 문제 비교해 본 다음에, 아, 이 정도면 나한테 적응하겠다나. 아, 그지? 라는 걸 골라서 사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